네, 24일 새벽 0시 50분쯤 종로구 창신동 신발 도매상가 거리 내 3층짜리 건물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층 창고 내부가 불에 타고 인근 건물 두 곳에 연기가 유입되므로 외벽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